화이트 보석 반지. 오늘은 화이트 데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선물하는 날이지. 백자가 사랑해. 여기가 뜯는 곳. 뭐가 들었는지 보자. 초콜릿 트레이 보석 반지 만들기. 이 락캔디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어서 고백하겠어. 락캔디를 부셔주고. 야, 나쁘겠다. 깨깨깨. 여기다가 살짝만 넣어주고 반짝이겠지? 핑크색 초콜릿을 우와 넣어줍니다. 밑에는 사탕이고 여기는 초콜릿이야. 맛이 두 배로 맛있겠지? 1단계. 2단계는 난 노란색을 넣어줘야지. 깨깨깨. 우와. 마지막 부어줍니다. 파랑색. 와, 내가 좋아하는 파랑색이다. 깨깨깨.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캐키캐. 망했나? 안 망했어. 다음에 이렇게 펼쳐줍니다. 캐키캐. 그런 다음 마지막 이 반지로 해주기. 슝. 됐다. 다른 것도 다 넣어줘야지. 야, 아 이거 안 된다. 파랑색 반지를 만들어서 나랑 커플 반지. 이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키키키키오비키. 짜잔, 다 얼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하나 둘셋. 오, 내 반지. 다음 설아 누나 반지. 하나 둘셋. 오, 엄청 이뻐. 설아 누나랑 나랑 커플 반지 완성. 이렇게 내 마음을 설아 누나에게 바친다. 야, 오리온. 박세 누나? 뭔가 불길한데? 너? 내 구몬 숙제 다시 해? 그거 끝났잖아. 저번에 내가 다 했잖아. 똑바로 안 해서 내가 얼마나 혼났는데? 엉망 진창으로 했잖아. 이번엔 한자니까 따라 쓰기만 하면 돼. 너가 해. 아, 진짜. 똑바로 하라고. 구몬 숙제, 구몬 숙제, 구몬 숙제. 아, 설아 누나 만나기로 했는데 누나 때문에 약속 시간 늦으면 누나 탓이야. 아, 진짜. 아, 뭐야. 리온이가 놀이터로 오라 그랬는데 좀 늦네. 그럼 좀 놀고 있어야겠다. 설아 누나. 설아 누나! 해! 아름탱! 너 술래! 아! 나 술래? 요십! 아! 야! 설아 누나! 야! 왜 이렇게 빨라?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괜찮아? 나 괜찮아. 땡! 누나 술래. 이씨, 또 잡히기만 해. 가위바위보. 예스.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 에헤헤. 이겼다. 깨깨깨. 근데 왜 나 나오라 그랬어, 리오나? 아, 맞다. 누나, 이거. 우와, 이게 뭐야, 리오나? 응, 이건 내 마음. 마음? 화이트 데이잖아.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 나중에 열어봐. 다
다이아몬드 반지? 설아 누나한테 줬다. 설아 누나한테 화이트데이 선물하기 대 성공. 와, 진짜 반지잖아. 우와, 반지다. 왜 점프? 광고. 아, 여친을 응? 구매하세요? 뭐라고? 여친을 구매하라고? 뭐지? 눌러볼까? 구매하기. 이상형 얼굴 고르기. 오, 이상형 얼굴 고르라나 본데. 아, 그렇다면 설아 누나 눈 단발 좋아해. 어, 설아 누나 코. 그다음 마지막 입. 좋았어. 와, 여친 얼굴 완성. 설아 누나다. 해. 개개개. 어? 이름을 입력하시오. 백설. 어? 아, 백설 안 돼. 잘못했다. 아, 백설 2로 잘못 썼잖아.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백설 2로 잘못 썼는데. 뭐 게임 캐릭터가 생기는 거겠지. 개개개. 게임해야지. 좋지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설아 누나! 안녕, 난 너의 여자친구 백설이. 아, 백설아 누나 반가워. 개개개. 들어와 설아 누나. 백설 이. 아, 맞다. 백설 이 누나. 일단 여기 앉아 누나. 누나 뭐 마실 거 줄까? 좋지요. 누나 좋지요. 좋지요. 어, 좋다. 마실 거 캐캐캐 캐캐캐. 어, 근데 여기 어떻게 왔어? 택배 발송. 택배로? 아, 그렇구나. 누나 슬라임 좋아해? 슬라임? 이런 게 슬라임이야. 어제 새학기 물건 사러 갔다가 이런 걸 발견했지. 캐캐캐. 재밌겠지. 캐캐캐. 해볼래? 피치야. 어, 진짜 설아 누나? 어, 리오나 안녕. 어, 누나 그 손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다. 손 씻을게. 누나 백설이 누나 잠시만. 이 방에 들어가 있어. 리오나, 근데 비키는 방에 있어? 아니 방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어, 왜? 아니, 오바키 누나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어. 너네 정말 웃기다. 웃기지? 어쩌지? 설아 누나 마주치면 큰일 나는데. 빨리 환불해야겠다. 근데 이거 뭐야? 슬라임 있었어? 에, 그게 원래 슬라임이. 왜? 뭐가 있어? 빨리 환불하기! 환불하기! 어, 환불이 완료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리오나, 괜찮아? 어, 누나, 미안.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무슨 말이야? 그, 방금 본 사람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방금 사람? 누구? 방금 못 봤어? 아무도 없었는데.
뭐야 너 왜 그래 무섭게. 어 그래? 아 이상하다. 어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약간 공포다. 아 그러네. 여자친구 환불하기 대성공. 어 잠깐 근데 안 보였다고? 뭐지? 깨깨깨 초코 지나서 소시지 소시지 지나서 아 소시지 가라고 와 성공. 예스 소시지 나이스. 오 나도 해보자. 싫어. 아 한 번만 해보자. 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어 막혔네. 히히히. 어 뒤에는 퍼즐 대박. 아 왜 그러냐고. 내가 어렵게 맞춰놓은 건데. 아, 내가 다 맞춰놓을게. 이거 금방 해. 내 건데 마음대로 썼냐고. 알겠다고 해준다고 금방 한다고. 에잇 내 거니까 만지지 마라 뿡뿡. 아 되게 네 거 내 거 하네. 야 엄마가 이거 사줄 때 같이 놀라고 사준 거거든. 너도 내 거 갖고 놀잖아. 응 안 들림. 으이씨 너도 내 거 갖고 놀잖아. 에이씨 왜 내 거 뺐냐고. 에이 아 왜 때리냐. 너 죽을래. 내놓으라고 내 거. 아이 내 거라고 하지 말라고. 원래대로 해놓는다고 놔라. 싫다 너가 놔라. 너라고 하지 마라 동상이면서. 누나면 놔라. 맨날 내 거 뺏지 말고 놔라. 응 싫어. 예 이 아 으이씨 응 싫어. 너 들으면 너도 기분 나쁘지. 나도 기분 나쁘거든. 그리고 왜 때리냐고. 아 이 왜 내 거 마음대로 뺏고 때리고 난리냐고. 에 아 너 죽는다. 뭐야 응? 왜? 왜 그래 왜? 누나 먼저 내 거 갖고 내 거 뺏고 때렸어. 제가 먼저 나 때렸어. 응? 동생 거 왜 뺏어? 같이 놀자 그런 거지. 쟤도 내 거 뺐는데 훨씬 많은데. 이거 마음대로 섞어놓고 내가 어쨌거나 내 건. 그래서 내가 맞춰준다니까. 1분이면 맞추는데 왜 안 주고 난리야. 오, 그만해 그만. 그런다고 애를 때려? 응? 아 제가 먼저 나 두 번이나 때렸어. 너가 먼저 뺏으니까 때리지. 쟤도 맨날 내 거 뺏는다고. 나 그때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야 울지 마 또. 내 건데 자꾸 뺏어가고 나 괴롭혀. 동생이잖아. 너가 누나고 힘 더 세니까 뺏으면 안 되지. 응? 쟤도 내 거 뺏어간 적 많다니까. 그냥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엄청 오바하는 거야 쟤 지금. 그만해 이제. 그만 울어 너도. 장난감 많으니까 너 거 갖고 놀면 되지. 엄마 왜 나한테만 그래? 어려운 편만 들고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 그래? 너한테만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둘이서 싸우지 말라는 거지. 어려운 편만 들고 있잖아. 진짜 대화가 안 돼. 원래 쟤 좀 봐. 야 오비키! 아 진짜 엄마 맨날 내 편 안 들고 동생 편만 들고. 저를 응원해 주신 오키님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은 안 신나게 엄마한테 혼나기 대 성공. 아, 실수했네. 어, 지워야 되는데 망했다. 아, 아니지. 고데기로 응? 지우면 되지. 와! 에, 고데기로 지워진다고? 에, 설마. 거 지워졌잖아. 잘 봐. 지워진다. 오크림도 뜨거운 거 사용할 때 조심조심. 잘 봐. 하나, 둘, 셋. 쓱. 지워지지. 말끔하게. 우와! 진짜 지워지네. 이거 실화임? 완전 신기해. 신기하지? 키키키키 오비키. 이렇게 그린 거 다 지울 수 있어. 봐봐. 하나 둘 셋 쭉. 오 진짜 다 지워지네.
와, 주게 같다. 요즘 이게 해외 틱톡에서 유행이잖아. 이제 팬도 화이트 없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 옷에다가도 해볼까? 엥? 옷에다가 한다고? 어, 옷에다가도 돼. 한번 볼래? 응. 뭘 그리지? 아, 예쁘게 꽃을 그려주고 머리 위에. 짜나매. 짜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예쁘게 꾸며줍니다. 별 반짝반짝. 반짝반짝. 빨간색으로는 비카트를 그려주겠다. 비카트. 슈. 오, 저게 뭐야? 엄마한테 혼났다. 혼났다. 안 지우면 어떡해? 에에에. 지워져, 지워져. 진짜? 지워져. 봐봐. 이번엔 다리미로. 여러분, 다리미 사용할 땐 뜨거우니까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하나, 둘, 셋. 슈. 사라졌지. 우, 신기해. 따라서 지워볼까? 도도도도. 꽃도 지워주고 하트도 지워줍니다. 주. 오, 진짜네. 오, 신기해. 틱톡 찍어줘. 틱톡 키키키키오 미키. 아, 해 키키키 뿡뿡 키키키. 아아, 오키님들, 이 펜은 아이롱 펜으로 옷을 만들 때 수정할 때 쓰는 그런 수정용 펜이에요. 디자인하는 표시 목적으로 만들어진 펜이기 때문에 지우개가 들어있고 또 자유롭게 지울 수가 있어요. 아이롱 펜으로 하지 않고 다른 펜으로 하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꼭 이 펜으로만 사용해주세요. 키키키 키오비키. 좋아, 나도 해봐야지. 키키키. 무슨 옷으로 하지? 엄마 옷 중에 이걸로 해야지. 키키키. 이거 엄마 옷인데 여기다 장난치겠다. 캐캐캐. 무슨 그림 그리지? 아, 빵구빵구 뿡뿡 써야지. 내 유행어 빵구빵구 뿡뿡 빵구빵구 뿡뿡 빵구빵구 뿡뿡 빵구빵구 뿡뿡. 캐캐캐캐. 내 얼굴 그리고 네 꼬불머리. 캐캐캐. 멋지다. 캐캐캐. 이제 지워볼까?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슝. 응? 뭐지? 왜 안 돼? 불이 약한가? 다시. 이번엔 좀 더 오래 해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뭐야? 안 되잖아. 아, 나 죽었다. 엄마한테 죽었다. 봄이 왔네요. 그대와 처음 만났던. 아, 나 죽었다. 어떡해. 엄마 왔어. 나 어떡해요. 웃기는데 저 죽었어요. 어떡해. 혼나요. 뭐야, 방에 있었어? 이게 왜 뭐하고 있었어? 뭐야 저거? 아우, 저게 뭐야 저거. 옷에 낙서했어. 오리온. 아, 그게 아니라 원래 지워지는데 원래는. 야! 옷에 이게 다 뭐야? 낙서할 데가 없어서 옷에다가 낙서를 해? 응? 아니다, 원래는 지워지는데 원래. 다리미로만 지워지는 펜이 있는데 다른 펜으로 했대요. 그래서 망함. 뭐라고? 아우, 머리야. 옷을 다 버려놨네. 아우, 지겨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좋아? 하나 더. 펜으로 쓰고 못 지우기? 대성공! 아우, 별게 다 대성공이야, 진짜. 오키님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꽃들이 까기 대결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대결 상대는 바로 스텔라베 백설아. 각자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따자. 아자 아자. 파이팅. 오, 강합니다. 다음은 스텔라 선수.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 내 거 내 거. 와하하, 내 거 내 거 다 내 거. 멋집니다. 두 선수 모두 강력한데요. 오늘 과연 승리를 가져갈 선수는 누굴까요?
오뚜기 까기 게임은 약통 위에 오뚜기를 똑같이 걸고 자기 오뚜기를 까서 나가는 거를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게임에 걸 오뚜기를 4개씩 내세요. 저는 그럼 이렇게 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냅니다. 자, 좋습니다. 누가 먼저 할지 성공이 중요한데요. 두 선수 모두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졌잖아. 나이스, 내가 먼저. 맞지? 오, 성공을 가져간 스텔라 선수. 유리한 상황입니다.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오뚜기 있네, 오뚜기.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다 내 거야. 다 가져갔잖아. 와, 스텔라 선수 엄청나게 많이 따갑니다. 남은 거라도 가져가야지. 쭉쭉. 본전이라도 찾아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두 개밖에 못 가져가잖아. 네, 나머지 두 개 가져가는 백설아 선수입니다. 나빠 쇼. 마지막은 내 거야. 아, 예스. 이것도 내 거. 나이스. 아직 대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오뚜기를 걸고 또 대결을 두 판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꼭 다 따와야겠다. 그러려면 가위바위보가 중요한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이번엔 졌다. 좋아, 이번에 기회야. 무조건 다 따와야 해. 오, 백설아 선수 이겼습니다.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이거 다 내 거다. 엄청 많이 땄어. 오, 망했어. 와, 다시 내 차례다. 다음은 나야. 남은 거 다 따와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우, 나 이렇게밖에 못 가졌어.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과연 최종 대결 마지막 승자는? 오키님들, 지금 영상을 멈추고 과연 누가 이길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승부는 이번 가위바위보에서 나는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 우와, 이겼다. 아, 좋다. 아직 모릅니다. 결과는 아직 몰라요. 스텔라가 하다가 삑사리 날 수도 있고. 과연 그럴까? 원샷 원킬 스트라이크를 보여주겠다. 오, 무섭습니다. 과연 승부는? 예, 원킬. 우! 원킬. 예스, 예스, 오 킬, 예스. 이로써 스텔라 선수의 승리입니다. 와, 멋져. 야, 어떻게 까. 예스. 이겼다. 다음에 꼭 이겨주겠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오뚜기 까기 대결 대성공. 아침에 거짓골이 되었네. 아, 내 신세야. 가족들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 배고프고 춥다. 어, 사탕이다. 어, 이건 팝핑 캔디. 에이,
배고픈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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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키 학생. 어? 천재사과 할머니? 좋은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할머니,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쓰다가 거지꼴이 됐어요. 아이고 저런. 학교에서 급식 맛없다고 투덜댔는데 솔직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왜 투덜댔어요? 왠지 주변 애들이 투덜대니까 저도 그냥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맛있었어요. 아이고, 주변 친구들 따라하게 돼 있지. 이해하네, 이해해. 급식이라도 먹고 싶어요. 급식이라. 이 할미가 급식 먹게 해줄게. 아주 맛있는 급식은 아니지만. 어, 정말요? 아주 맛있는 급식이 아니어도 돼요. 급식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급식으로 가라. 어? 어? 으아! 어? 어? 여기가 거지 급식? 우와, 불닭볶음면이다. 이거 진짜 불닭볶음면이잖아. 와, 배고팠는데 너무 살았다. 그래도 매운 것쯤은 참을 수 있지. 배고팠는데 잘됐다. 뚝뚝뚝뚝뚝. 어? 뭐야? 이거 면이 아니잖아. 이건 종이불닭이잖아. 이걸 어떻게 먹어? 에이, 맛없어. 먹지 못하는 불닭볶음면. 아하하하, 불닭볶음면이다. 뿡! 나는 요즘 유행하는 월남쌈에 싸먹는 걸 먹어야지. 그리고 팽이버섯도 우독우독 씹히게 넣고 뿡! 오, 양갈래는 부자급식인가 보다. 라이스 페이퍼를 집어서 물에 넣어주고 불닭을 넣고 오독오독 씹히는 팽이버섯을 넣고. 아 맞다, 가루를 뿌려줘야 제맛이지. 왜냐면 나는 부자니까. 와, 마법의 금가루. 이렇게 접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글쎄. 오, 앞모습은 짜잔. 먹어줍니다. 와, 쌈이 싸니까 약간 매운 맛이 얼추 준화된다고나 할까? 그래도 매워 뿌. 아, 매워. 뿔. 오, 매워서 나갔네. 저 잠깐 나왔을 때 한 입 먹고 싶다. 나도 불닭쌈 먹어봐야지. 비키오 비키. 종이를 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오, 팽이버섯. 그다음에 불닭면을 올려줍니다. 오, 접어주기. 종이접기 잘하는 사람. 자야. 오, 완성! 아, 금가루는 못 가져왔네. 그래도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루를 뿌려서 먹어야지 뿌. 줄까? 안 돼. 맛있다. 나는 금가루 아니고 퍼피 캔디 뿌려 먹고 싶다. 막대는 먹을 수 있네. 맛있어. 야, 양갈래,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이기면 하나 주라. 내가 왜? 어차피 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재밌게 놀다가 지면 하나 줘야지 뿌. 그래, 하자. 안녕을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좋은 팝핑 캔디. 오, 팝핑 캔디 뿌려주고.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야지. 역시 롤리팝엔 팝핑 캔디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부자급식 거지급식 먹기.